안녕하세요. 교보 노블리의 아트앤컬처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운명과의 투쟁인 5번이나 자연에 대한 찬미가 주제인 6번과 달리 7번은 경쾌한 장단과 리듬이 특색인 곡입니다. 1812년 작곡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습니다. 오늘 들을 이 악장은 알레그레토, 즉 조금 빠르게 연주되지만 4개 악장 중 가장 느린 악장입니다. 특히 이 악장은 킹스 스피치, 엑스맨 등 많은 영화의 OST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곡입니다. 그럼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